본문 3 시작해 볼까요? There is something else. 또 다른 것이 있다. Stop. 일단 stop은 오이구야. 일단 stop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뒤에 ing가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stop은 뒤에 to 부정사도 되고 ing도 나오잖아.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고.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야. 뭐뭐 하는 것을. 따라서 이 ing가 시험 문제가 되겠지? stop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so much about the future. 미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ing 형태가 시험 문제라는 거. stop ing, ing 하는 것을 멈추다. in your class, 너의 학급에서 you have trouble. 일단 have trouble, 또 이 ing가 시험 문제야. have trouble 뒤엔 반드시 뭐가 나온다? ing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어요. 시험 문제는 have trouble, ing 형태가 시험 문제다. Don't you? 뭐 이런 걸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부가의문문이라고 그래서 한번 되물을 때. Don't you? 그렇지 않니? 그리고 일반 동사라서 don't를 쓴 거야. Don't you? 그렇지 않니? Your mind, 너의 마음은 is in the future. 미래에 있대. 너의 마음은 미래에 가 있대. 자, worrying, ing 하면서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중요한 건 분사는 항상 뭘 따져야 돼? 능동수동을 따져야 되겠지? 자, 네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 지금. 너의 마음이 미래에 가 있다는 건 지금 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걱정하면서니까 뭐야? 능동에 ing가 나와야 되겠지. Worrying about the next exam. 다음번 시험 또는 너의 미래의 어떤 job,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미 마음은 미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Think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is. 그래서 동사가 is가 나온 겁니다. is important. 중요하다. But 하지만 you also, 너는 또한 need to focus on. need는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need to focus on.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에? The present moment.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You are wasting your precious present time. 너는 지금 낭비하고 있는 중이래. 현재 진행형이야. 너는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Your precious present time. 너의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A Chinese proverb says. 중국의 속담 하나가 says,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담 한번 볼까요? 어떤 또 멋진 말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If you want to know your past, 만일 네가 너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look into. 자,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look into로 나왔다는 얘기는 명령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뭐뭐 해라.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명령문 동사 원형. Look into your present conditions. 너의 현재 상태를 look into. 잘 살펴봐라. 조사해 봐라. And 그리고 다시 또 if you want to know your future, 미래에 대해 알고 싶다면은 마찬가지로 다시 또 이제 명령문인 거야, 동사원형. 자, look into your present actions, 너의 현재 행동을 잘 살펴봐라. 자, to achieve your goals,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혼자 대가리에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이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To achieve your goals, 너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you need to do more,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비교급 된,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되겠지? More than just dream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 단지 꿈꾸는 것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비교급 된, more than. So, 그러니 take action now. Take action. 일단 이것도 뭐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야. 그러니 take action now. 지금 행동을 취해라. 행동을 취해라. And. 명령문 뒤에 and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행동을 취해라. And 그러면 in 10 years. In 10 years는 10년 후에야. 그러면 10년 후에. 그 다음 이제 잘 보십시오. You will have achieved your goals. 이제 요거 형태가 또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잘 봐. 지금 will have 뭐가 나온 거냐면 PP가 나왔어. will have PP야. will have PP. 우리가 will have PP를 미래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완료 시제. 자,
미래 완료 시제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는 뭐뭐하게 될 것이다. 아,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는 뭐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항상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 10년 후에가 뭐가 된다? 미래의 시점이 되는 거야. 10년 후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will have pp 미래 완료 시제를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단순 미래는 그냥 will 원형 뭐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의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10년 후에 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10년 후 그 시점 그 순간까지는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ill have pp 미래 완료 시제를 쓴다. 10년 후에는 너는 너의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Will have pp. 미래 완료 시제다. 명심하십시오. 자, 본문 3도 마감.